그 종말론 전쟁, 종말론 강의 9번째입니다. 종말론 강의 시리즈 9번째. 오늘은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어 밀레니얼리즘, 이 천년을 그 천년이라는 글자를 실질적인 피지컬한 물질적인 천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브룩스라는 학자는 천년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일 뿐 대단한 신비나 별다른 뜻을 지닌 표현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머리에 임맞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잘못된 그 교단에서는 또 잘못된 그 사람들은 이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인을 맞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숫자가 많다는 뜻이지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14만 4천 명만 인을 맞고 그들만 구원받는다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죠. 왜 인구가 이렇게 수많은 지구에 수십억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태어나면서 이 주교의 종말이 올 때까지 어쩌면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만 이를 맞고 그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게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처음 세상도 광대하게 정말 스페이스의 리미틀레스가 그 제한받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그 은하수와 별들과 행성들을 만드셨는데 천국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광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4만 4천 명에 불과하겠어요? 참으로 또 인간은 자기의 장래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잘났다고 이렇게 또 아주 또 힘차게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지도 모르지만 인간이 아프고 병들고 죽음이 다가올 때 어쩌면 인간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여 내가 주께로 두손 들고 나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지 몰라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무리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상징이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에서는 그래서 천년도 이와 같이 많다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에서의 그리스도의 천년의 통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통치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알게 해주실 것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고 또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 그러므로 지금 무천년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통치를 천년 동안 그것은 많다는 의미의 천년 동안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이제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 통치는 지상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또 하늘의 성도들 즉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중간 상태의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또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통치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를 통한 영적인 통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에서의 천년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이 천년이다. 꼭 천년이라는 말은 아니죠. 숫자적인 의미의 천년이면 벌써 그리스도는 왔어야 했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에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 휴거되어질 것입니다. 또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천년에서 그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가 이 계시록 20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이 나와요. 이 첫째 부활의 해석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의 반응이 있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산상수원에서 수없이 강조했죠.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보혈의 공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저렇게 흐르는 신의 물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전역에게 쏟아 부음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거기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인을 친다. 성령의 도장을 딱 찍는다. 성령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의미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회심 이후에 따라오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진 생명,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하고 신학자 휴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중간기적인 천국에 있는 죽음 이후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 것, 이것도 핸드릭슨과 휴와 비열과 이와 같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천연설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바로 그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마음으로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이 통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받게 되고 그날까지가 천년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숫자적인 의미의 천년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생명을 얻었으며 비로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천년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실제적인 숫자적인 의미의 천년은 없으므로 무천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천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 중간 상태에 천국에 있던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변형되어진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육신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지면서 부활한 자들에게 붙어서 함께 휴거되어진다. 그리고 공중에서 왕의 대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대관식을 드리고 왕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바쳐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대관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데 구원받은 백성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고 같이 백마를 타고 주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을 무천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서 하나의 사건이 극도로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탄의 그 앞잡이들에게 붙어서 최고의 악을 저지르며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셔서 그의 이한 검,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이 땅의 군대들은 다 멸망받아라. 또 그 전쟁의 최고조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살아라 하고 다 죽는 거죠. 이미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 무천년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전천년설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었는데 뭐 이 무천년설에서는 이미 예수님 재림하면 휴거되고 그리고 그때 휴거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탄의 우두머리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와 동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님은 바로 백보좌 심판을 열게 됩니다. 공중에 아주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앉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불로써 다 살라져라 했을 때 이미 사탄과 그의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못 속에 던져져 버리고 사탄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인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음부가 입을 열어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바다가 입을 열어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땅이 입을 열어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다 그들이 살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크고 흰 보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은 행위의 심판을,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다 보여주며, 악한 자들이여 어찌하여 나의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토록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도를 증거했거늘 너희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악한 자들이여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하라 하니까 뭐 다들 그냥 추평 낙엽처럼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영혼이 이를 갈며 괴로워하고 고통의 삶을 산다. 예수가 없는 그 불행한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심령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 무천년설의 해석은 이렇게 천년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고, 그러므로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천년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사건을 묘사할 때도 계시록 19장, 20장, 21장의 사건들은 종말의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천년에서는 다 시간적인 순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 후에 또다시 국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천년에서는 종말의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그것을 기술하면서 여러 형태로 묘사하는 것, 아마겟돈 전쟁을 또 다른 형태로 묘사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투이고 하나의 전투일 뿐이지 서로 다른 전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투로 가는데, 반기독교 세력의 최고조의 특세를 표현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때쯤 가면은 뭐 완전히 이 세상은 막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그 악한 때에, 그때 우리의 주님이 빵 하고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한 검으로 또 불로써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바로 사단과 그의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저 불의 못, 유황불 못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행위의 심판에 의하여 모두가 정죄받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백보좌 심판을 옆에서 편안히 지켜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그들의 그 악한 죄의 것들을 우리 주님이 낱낱이 다 지적하고, 너희는 내가 주는 의로움의 옷으로 그것을 가리지 못하였으니 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도 저들과 같이 저렇게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운 세마포 옷,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니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님의 보좌, 백보좌의 심판을 옆에서 보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마음에 감사, 기쁨, 찬양이 넘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수정과 정금과 진주와 독보석, 금보석, 황보석 뭐 호마노 12가지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맨션과 거기에 딸려있는 넓은 땅이 있는 집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사랑하며 성도가 서로 꿀맛 같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니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 설에서 말하는 이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 설 안에 후천년 설이 끼어들었어요. 후천년 설이 무천년 안에 잠깐 조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후천년 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인데 이게 무천년인데 이 후천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약 천년 동안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태평 성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통치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치되던 그 천년의 그 행복의 생활이 끝날 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는 영적인 진보가 없죠. 오히려 교회는 문을 닫고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더 많아지고 이 동성년자들은 더 많아지고 20세기에 와서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후천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학자 네온 모리스는 후천년기론자들은 예수의 재림은 천년기 후에 오시는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시간의 끝에 있는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후천년은 이 무천년에다가 마지막 부분을 천년이라는 실제적인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으로 다스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천년은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안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면 우천년은 천년을 상징으로 해석하여서 완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미의 천년은 없다. 그래서 우천년입니다. 그러나 후천년은 천년을 어느 정도 문자로 봅니다. 역사의 끝부분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에 복음이 크게 전파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후천년인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둘 다 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설에서도 계시록의 각 구절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 무천년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무천년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기음 받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예수의 소유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그것들이 역사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통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 인류의 종말이 올 때쯤 되면 그와 같이 예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반감과 엔티크라이스트의 세력이 늘어날 것이다. 반 기독교 세력이 늘어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막 온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신론으로 만들어지는 그때가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난 때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때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은 중간 상태에서 휴거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지고 그때까지 믿음을 그 아마겟돈 그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은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의로운 그 세마포 옷을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며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 우리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도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이 함께 어우러져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그 사탄의 무리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불신자들의 무리를 이한 검, 말씀의 검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서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바로 그 순간에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저 유황불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님이 백보좌 심판을 열고 거기에 행위의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 감사 감사의 찬양을 영원토록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천년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날마다 십자가의 모델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델을 통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 모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땅의 그 도성의 아름다운 맨션을 다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